연정이와 연지는 같은 아파트 아래 윗집에 사는 반짝 친구입니다. 연진의 집은 101호.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냐. 아이고, 또 위층 가게? 할머니가 밥줄이야 물을 새도 없이 가방 겨우 던져놓고 위층 현정이네로 쭈르르 달려가는 아이. 아유, 우리 연지 어여 와라. 어, 연지야. 엄마, 우리 배고파요. 그래, 오늘은 엄마가 연지 좋아하는 새우볶음 했지? 현정 엄마는 그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계란말이며 새우볶음 같은 반찬을 항상 가득 차려 연지의 점심을 챙겨줍니다. 샘을 낼 법도 한데 현정이는 오히려 한 술 더 떠 연지 밥 숟가락 위에 맛난 반찬을 골라 얹어줄 정도입니다. 연지야, 많이 먹어. 너도. 공부를 할 때도 놀 때도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두 친구. 그러던 어느 날 현정이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엄마 등에 업혀 조퇴를 하고 와서는 끙끙 앓고 있는데 저녁 무렵 연지가 찾아왔습니다. 현정이 많이 아파요? 현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막대사탕을 하나 들고 문병을 온 것입니다. 현정아, 연지 왔는데 들어오라고 할까? 그런데 현정이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냥 가라고 그래. 엄마는 안타까웠지만 얼마나 아프면 친구도 귀찮을까 딱해하며 연지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현정이 깨면 부를게. 네. 그럼 이거 연지 주세요. 그래, 고맙다. 연지를 돌려보낸 뒤 엄마가 현정이에게 물었습니다. 현정아, 너희들 싸웠니? 아니, 연지한테 내 감기 옮으면 안 되잖아. 연지는 간호해줄 엄마도 없는데. 아이의 그 속 깊은 말에 엄마는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한국방송.